캔디 크러쉬 소다 634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쪽에 묶음 사탕부터 제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묶음 사탕을 제거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묶음 사탕을 제거해야 위쪽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위쪽 공간으로 들어온 후에는 이 콤보를 이용해서 잼을 외곽으로 빼주시고요. 뭐 어떻게 깼는지도 모르게 깼긴 했는데, 기본적인 공략 방식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 묶음 사탕부터 제거하시고, 이제 아래쪽에 만약에 이제 물고기가 있다면 물고기를 해서 위쪽에 묶여 있는 사탕 껍질을 풀어주신 후에 사탕 껍질 줄무늬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사탕 껍질 줄무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후, 여튼 그런 식으로 공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